변함없이 시청자 여러분, 저는 독일 내과 병원장이며 또한 전인치유교회를 담임하면서 오늘도 영육간에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분노조절장애라는 제목으로 또 그 치유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실 분노조절장애로 인하여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 얼마 전에 인터넷이 느리다고 해서 고치러 왔는데 그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 생명을 해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 또한 층간 그 소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서 생명을 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제 자신도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조금 깜빡 무슨 생각해서 신호등이 바뀐 줄 모르고 한 1, 2초 잠깐 지체하면 뒤에서 어김없이 아주 클락션 빵 소리가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우리 국민들이 이 분노조절장애로 인하여서 약 52만 명이 통계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분노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도대체 이 분노장애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가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 사회 계층 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그 법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분노조절장애는 일반적인 화와는 좀 다른 그러한 병명입니다. 이 화병, 이 화병이라는 것은 분노조절장애가 복수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속에 이게 터지는 것인가 하면은 화병이라는 것은 복수하고는 상관이 없이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자기를 희생하여서 오래 참고 그러나 그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파괴시키는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국제병명코드에도 화병이라는 그러한 코드로 질병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러한 가슴이 저리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아니하고 가슴에 통증이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병이다. 뭐 이러한 그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한국 사람 이제는 화병뿐만이 아니라 이 분노조절장애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분노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조절하고 절제하고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서적인 분노조절장애에 대해서 그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장애라는 그 단어는 충동조절장애라고도 하고 또한 간헐적인 폭발장애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의 약자로 말하면 IED란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IED 좀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아랍 지역에서 그 IS를 통하여서 그 급조 폭발물 그 미군들이 지나갈 때 갑자기 예기치 않게 터지는 폭발물 IED입니다. 어쩌면 그 급조 폭발물처럼 언제 이것이 터질지 모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시기에 터질 줄 모르는 그러한 간헐적 폭발장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 장애가 생기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다 흉기로밖에 인식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블랙아웃 된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고 그저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을 파괴하고 공격할 수 있는가? 이러한 그 극단적인 그 비이성적인 공격 성향이 바로 분노하는 자에게 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거.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갑작스럽게 화난다고 총기 난사 사건이 얼마 전에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그저 자동차로 그냥 들이받고 하는 일단은 그러한 생각이 오면은 갑자기 그 안드로겐이라고는 하는 그 남성 호르몬이 그냥 쫙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평화 호르몬, 행복 호르몬은 완전히 고갈돼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러한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일단 터지고 나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지만은 정작 본인은 오히려 한번 폭발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그래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부부싸움을 할 때 그냥 분노가 폭발해서 아내를 실컷 그냥 부탁해 놓고 말이야. 그리고 나서 다음날 꽃을 한 다발 사오고 말이야. 또 인형을 사와서 안겨주고 말이야. 사실 이게 자기 자신의 어떤 죄책감 때문에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원래 이 분노조절 장애가 터지고 나면은 그 후에는 매우 허망한 가슴이 텅 비어있는 그런 우울감에 사로잡힌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해소하기 위해서 그 피해자에게 그러한 선물도 하고 하는 것이지 자기가 미안해서 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장애는 분명히 이러한 분노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정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정폭력, 사회폭력, 직장폭력 이것은 뭐 상해뿐만이 아니라 또한 뭐 협박이나 어떤 그 부모가 자식 간에 자식이 부모한테 협박하고 또한 성적인 폭행을 하는 이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러한 자들에게 여러 가지 우울증, 항우울제라든지 또한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다시 고갈되지 아니하도록 그 흡수 억제제를 통하여서 마음을 치료하기를 시도하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서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분노 장애를 치료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심리학자인 시그문트 프로이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 그 프로이드는 사실은 이 분노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파괴시킴으로 자신의 삶을 보존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정상적인 공격 성향. 그러나 이것은 자기 자신이 살아남고자 하는 공격적인 본능적인 것에서 나왔지. 이것이 파괴적으로 나타난 그런 결과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격성.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그 공격이 외향적으로 이렇게 막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 공격이 안쪽으로 드러내는 그런 수동형 공격형이 있고 또한 능동적 공격형이 있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격성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아그레시오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전사가 싸우는 군인이 공격을 감행할 때 쓰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격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다른 생체 조직, 살아있는 조직을 손상하는 행위가 바로 공격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한 공격을 통하여서
또한 해치고 다치게 하고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행동이에요. 얼마나 타인에게 큰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이 있어서도 다양한 것이에요. 자신 스스로 만약에 이게 잘 분노가 조절이 안 되면 자기가 그냥 자기 몸을 벽에다가 치고 말이야 주먹을 치고 손상하게 하는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기도 하고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꼭 폭행만이 이러한 분노가 아니에요. 공격성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모욕을 주는 거예요. 또한 사람에게 있는 그 능력을 또한 제한시키는 거예요. 능력 발휘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또한 명예를 훼손하고 삶에 대한 희망을 깎아내리는, 파쇄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인간의 본능적인 공격 성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격 성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왜 이러한 공격 성향으로 인해서 수많은 범죄자들이 생기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세 가지의 그 공격 이론이 심리학에 있습니다. 첫째로는 인간에게는 파괴적인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다. 저는 그걸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파괴적인 공격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타고난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어떤 피한 폭탄과 같은 것을 터질까 무서우니까 이것을 밖으로 운반해서 던지는 거예요. 슈루탄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슈루탄을 빨리 던져야 내가 사는 것처럼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폭발적인 분노가 밖으로 표출돼야 돼. 그래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심리적으로 말하면 일종의 정화작용이다. 카타르시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람들에게는 원래 이 아담이 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범죄의 달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의 후예인 그 카인이 첫 번째 살인을 자기 동생을 질투해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아담의 속성, 그 살인에 대한 욕구가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체를 죽여서 먹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기를 먹고 뭐 계란을 먹이라든 뭐 닭을 뭐 치킨을 먹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른 동물의 희생이 요구되는 것. 다른 생명체가 우리 때문에 사라져야 한다 이게. 고기를 먹고 생선을 먹고 이러한 모든 것들. 그래서 이 프로이드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자연적인 그러한 그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죄를 통해서 죄를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인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이. 그런데 그 죄가 아담만 지은 죄가 아니고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그 죄악이 그 죄성이 전수가 되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역 사회에서, 그 국회의원을 뽑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민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딱 뽑혔어요. 그러면 그 국회의원이 국회에 나가서 이 지역을 대표해서 어떠한 그 일에 발의를 하고 그 일을 성사시키기를 원합니다. 근데 잘 되면 좋은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누가 피해가 오냐 이거예요. 결국은 본인에게 피해가 올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왜냐?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표자예요. 모든 주민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바로 우리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인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모든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우리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 모태에서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편 51편 9절에 5절에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는 따먹지 않았지만 그러한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 후손에게 그 죄가 전가되었다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이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 자라. 우리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그 죄를 짓는 것의 달인이, 그래서 이 땅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이 모든 우주를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 안에, 이 지구 안에 생명체들은 다 죄 가운데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재된 이 죄성인 이 살인욕구, 생명체를 해하는 그 욕구, 이 욕구가 사라져야 비로소 근본적인 그 욕구로 인해 생기는 분노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은 조금 다른 이론이에요. 욕구가 불만이다 이거예요. 하고 싶은 걸 못한다 이겁니다. 해야 되는데 내 속에 그러한 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채워져 있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공격성을 일으켜서 그것을 빼앗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공격성의 이론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가르침 때문에 사실은 그 어린이 교육도 그저 필요가 있고 욕구가 있으면 채워지는 거. 그래서 모든 권위에 대한 이러한 제재와 어떠한 그 교육과 권위적인 교육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성향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권위하면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 권위라는 것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탈권위, 탈역사, 탈전통 이러한 것이 마치 굉장히 그 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한 것이요. 그러한 권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고 또한 그 권위 안에 들어온 자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이.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위라는 것은 사랑 속에 있어야 그 권위가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권위를 가지고 남을 수탈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의 어떤 부여된 그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서 자기를 유익을 취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권위가 아닙니다. 이건 폭력이에요. 이것은 강포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니에요. 물론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권위를 쓰는 자가 이것은 마귀적이요 세상적이요 타락한 권위로, 죄성이 있는 권위로, 파괴적인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권위는 폭력이요. 또한 권위가 없는 사랑은 또한 방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이 분노에 대한 이론이 있어요. 이것은 배움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공격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말을 하고 또 글을 쓰고 또 운전도 배우고 요리도 배우는 것처럼
이 공격성 이론도 공격성 성향도 학습을 통하여서 점점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파브로브의 그 조건 반사처럼 내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되더니 내 말을 듣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공적인 조건 반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그걸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이게 공격적으로 큰 소리로 위협적인 소리로 아니면 어떤 권위적인 그러한 나쁜 권위로 그를 누르려고 할 때 그 일이 성사되면은 그 사람은 공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매사에 있어서 소리가 크고 명령 쪽으로 나가고 또한 자기의 어떤 힘과 능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또한 해하고 자기 유익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그 공격적인 그러한 그 이론이 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는 자라날 때 좀 부부가 너무 그냥 싸워서 구타를 하고 서로 간에 싸우는 걸 보고 자란다. 그 아이는 엄청난 상처를 입어요. 굉장한 그 마음의 불안을 가지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절대로 내 마누라 안 때릴 거야. 싸우지 않을 거야. 그러지만 사실 보면은 나중에 그 내재되어 있는 학습 이론, 이런 공격성 이론들이 표출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대물림을 하는 거예요. 대물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끊지 아니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참으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공격 성향의 성경적인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면은 그 사람은 감정적인 상처를 받아요. 그렇게 되면 그 상처를 통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뇌 속에서 어떤 부위가 그 이 임펄스 아주 그 공격을 받아요. 그 이 뇌의 번영계라고 하는 감정뇌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 감정뇌. 그래서 그런 상처가 감정뇌를 통하여서 그 뇌 속에 있는 시상하부의 모든 호르몬들을 분비시키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분비가 아니고 비정상적인 분비가 되는 것. 그래서 흉선이 위축이 되고 또한 성선이 위축이 되고 또한 송과선 호르몬이 위축이 돼서 불면증이 생기고 면역 감퇴가 생기고 성적인 그러한 능력이 상실이 되고 이러한 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온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또한 조화를 상실하고 교감신경이 극도로 흥분하게 되면 혈액순환도 안 되게 되고 혈압도 오르고 당도 오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면역 기능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퇴사성 질환들, 만성 질환들, 성인병 질환들이 생기는 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공격에 대해서 잠잠하라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모욕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없애려고 죽이려고 지금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증인을 세워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희생을 당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은 땀이 피가 되어 흐르세요. 흐르는 정도. 이것은 바로 땀샘이 마치 우리의 신장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땀샘의 모든 구조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혈액을 통해서 이 땀이 흘러나오는데 혈액 속에 있는 수분이 나오는데 이제는 그것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혈액과 같이 그 수분이 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 받으면
위에 점막이 분비가 소실되게 되고 점막이 소실 분비가 소실되면 점막 보호하는 그러한 그 인자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위 궤양을 앓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혈성 위험 같은 것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극도의 스트레스는 많은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경우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대항하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참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욕을 받거나 상처를 받거나 이러한 것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자동적으로 거기에 대한 방어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증오와 미움이 생깁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공격적인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공격하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방어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동원하며 머리를 굴리면서 내 자신의 삶을 방어하기를 시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사회가 불안해지고 서로 계층 간에 대립이 되고 서로 참 찢고 박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대립관계에 있다 보니까 사회가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의 공격 성향 이것을 치유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내 자아가 죽음에 넘기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심리학자인 이 사도 바울, 저는 이 바울이 얼마나 성서적 심리학자인지 저는 매우 존경하고 그분의 하신 그 말씀을 참으로 말씀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 치유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내가 매일 뭐하노라? 죽노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공격 성향에 대한 또 분노에 대한 여러 가지 악순환적인 사회적인 그러한 악순환 싸움이 더 큰 싸움을 낳고 보복이 더 큰 보복을 낳다가 보면은 이 사회가 완전히 파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길은 뭐냐?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 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압니다. 여러분 이 침례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바프티조. 그래서 이 머리가 물속에 몸이 물속에 잠기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4분만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뇌가 파괴돼서 다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뭐 5분도 10분도 있는 특이한 경우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뇌 속에 산소 공급이 4분 이상 안 되면 그것은 뇌는 뇌사하게끔 돼 있다 이겁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나의 부활이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죽음에 넘기는 것이에요. 죽음에 넘기는 것이에요. 이러한 그 공격적인 분노와 미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안에 내 자신을 못 박는 그러한 것이 첫 번째 단계라는 사실.
여러분 죽은 자가 뭐 말이 있습니까? 화냅니까? 죽은 자가 뭐 혈기를 부립니까? 그래서 모든 혈기는 옛사람에게서 나온, 옛사람이 살아있을 때, 죄성이 있는 아담의 후손, 내 옛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혈기도 나오고 분노도 있고 미움과 쟁투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자신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참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또한 분노와 미움이 있을 때 가장 원칙적인 그러한 방법이에요. 해방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 바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말씀 붙들고 모든 것을 참으셨어요. 참을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서도 예수님은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메랑 효과를 사용하라. 부메랑 효과. 여러분 이 부메랑이라는 게 뭡니까? 부메랑은 이 던지면은 어떤 목표물을 통과해서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부메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나에게 대한 공격을 하고 나를 모욕하고 억울한 말을 하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참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 내가 그냥 분이 부글부글 끓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통과하게끔 하라요. 통과해. 내 자신을 지나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방어를 하지 말고 그 공격자의 화살이 나를 관통해서 더 이상 내 자신이 공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메랑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은 공격의 희생자가 되면은 세 가지의 상이한 그러한 대응의 길을 가진다고 합니다. 첫째는 공격하는 자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나한테 했으면 나는 배로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해서 그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나서 내가 복수하면 아, 내가 한 행동이 공정하구나, 맞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 공격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의 공격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공격이 나중에 2차로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내가 공격을 받아서 이것을 직접 상사가 나에게 나를 모욕주고 참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차마 상사한테 대들다가 잘릴까봐 이제는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깜짝 놀라 아빠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엄마 아빠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봐. 참 신경질이 많아지고 그냥 화를 내고 버럭 큰 소리를 지르고 한다고. 세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그러한 그 공격에 대한 반응이에요. 차마 예수 믿는 자가 화내기도 뭐하고 특히 목회자에게 이런 게 많습니다. 이 화가 나면 이 목사님이 그 막 화내고 막 또 딴 사람처럼 막 욕을 할 수 있어요. 또 사모님들에게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사모님들이 병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화합병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 그것을 삭히다가 보니까. 목회자로서 양무리들을 좀 이끌어 나가야 되고 시험 들까봐 야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참아버리고 그것을 그냥 희생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울증을 만들어내는 바로 첫경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부메랑 그 효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사울이 이 다윗을 질투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는데 그 여인들이 막 소고를 치고 하면서 그렇게 부른다 이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 자기의 왕권에 대한 위축. 혹시나 내가 왕에서 실축하게 되겠다. 나중에 왕권이 빼앗기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은 그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뭐 아들람굴로 도망다니고 뭐 블레셋에도 가고 이러한 삶. 그런데 절호의 찬스가 사울을 없이 할수 있는 찬스가 왔잖아요. 굴 속에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다윗이 발견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죽일 수 있었지만은 옷자락만 살짝 베고 나중에 그 사울 왕에게 당신을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이렇게 옷자락을 보이시면서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일로 인하여서 나를 핍박하지 말라 말하다오. 이렇게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또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심의 사건을 알잖아요.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고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인 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쫓겨다니는 와중에 그 시므이라고 하는 그 사울 왕의 친족이 그 친족이 다윗 왕을 보고 이 사악한 자여 피 흘린 자여 저주를 받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과 함께 있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묻습니다. 당장 내가 칼을 빼서 저는 목을 베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놔둬라. 오히려 여호와께서 그가 저주함으로 인해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리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다윗이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 분노가 일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운 위경에 있는데 오히려 압살롬을 오히려 나중에 너를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고 말이에요. 저주를 하고 이러한 자들을 이 다윗은 즉시로 아마 목을 베도록 했을 거예요. 그러나 놔둬라. 참았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어. 그래서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한 것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다윗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오히려 그런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MA 권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움이라. 마치 핀숱으로 그의 머리 위에 놓는 것과 같은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시리라. 여러분,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 당하는 것을 공격적으로 대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제재가 있어요. 마귀는 그걸 요구하는 것이에요.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수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메랑처럼 통과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그 부메랑이 결국은 그 사람에게로 돌아간다. 이거. 그래서 나는 그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숯불이란 게 뭡니까? 그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머리에 숯불을 얹은 것과 같다는 것은 바로 치유의 당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 공격자를 치유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분별력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자기의 한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빌미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서 악순환이 끊어지는 거예요. 공격이 끊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 방법을 택했어요. 다윗도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방법을 택했어요. 여러분들과 저도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내 자신을 죽음에 넘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모든 공격의 화살이 나를 통과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부메랑 효과를 생각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우회로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한 성경적 치료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파괴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것은 강력한 내적인 불안이 항상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불안은 바로 몸에 엄청난 그러한 병적인 그러한 문제를 야기시킨 거예요.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됩니다. 만성피로증후군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초석을 오늘 이 말씀 속에 두었다는 것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적대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공격을 시도하는 거 계속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냐? 네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운다고 했지 않느냐? 이 이단적인 이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이러한 자로 인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잠하셨다. 시오페, 침묵하셨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잠잠하다는 그 말씀은 그 헬라어 단어로 시오페라는 말, 시오페라는 것은 그저 침묵하고 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적인 평안이에요. 그 내적인 평안이 어떤 평안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이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분노와 미움을 싹 청하시켜버립니다. 이것은 어떤 양으로도 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원수도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손영환 목사님의 두 아들이 총살당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두 아들은 공산당 그 편에 속했던 학생들에게 총살당했는데, 그 총살당하면서까지도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하면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 쪽에서 들어와서 그쪽에 속했던 자들을 다 잡아들이고 당장 그 손양원 목사님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 보는 순간에 자기 두 아들이 죽어 있는 그러한 장면과 오바랍되면서 얼마나 죽이고 싶은 생각이 부들부들 몸이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미국 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큰아들을 보내고 또한 그 큰아들보다 먼저 와서 자기 형을 붙들고 나를 대신해서, 큰아들은 장자니까 나를 죽이시오. 그 동생이 얼마나 똑똑하고. 참 놀라운 일. 보는 순간에 당장 총을 빼서 쏘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 그러나 그 주위에 있던 목사님들이 그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확 깨안고, 손양원 목사 가서 기도하고 오라고 말이야. 참고 기도.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강대성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자기 속에 있는 모든 분노와 미움과 증오를 다 토쳐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독소적인 분노의 마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후에는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꽉 차게 되니까 그때 내적인 평안이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그 사람을, 아들을 죽인 자를 양아들로 삼고, 나중에 신학교까지 보내서 전도사가 되게 했고, 그리고 장례식 때 아홉 가지 감사란 그 제목으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의 원자탄이란 그 영화를 통해서, 스님이 말이야 그 영화 보다가 그냥 망태 던져버리고 예수 믿게 되고 목사님이 되는 그러한 일까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와 같이 이러한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아가 죽음에 넘겨지고 또한 그로 인하여 모든 공격이 나를 통과하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우회를 통해서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미움과 분노와 쟁투와 그 불안한 마음을 다 토쳐낸 후에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다운로드 된다 이거예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성령의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프로그램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 안에서 스데반 집사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손영환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모든 분노 조절 장애, 공격 성향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 안에 성령의 놀라우신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모든 분노와 그러한 미움에서 자유하여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분노하는 마음, 이거 원수를 그냥 갚고 싶은 이런 복수하는 마음, 이것은 바로 마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내가 공의를 행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걸로 인하여서 더 큰 악순환이 다가올 것이요. 그로 인하여 사회적인 모든 불안이 조성이 될 것이요. 가정의 불화가 조성이 될 것이요. 이래서 이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우회를 통하여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모든 우리의 분노는 다 정화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는 변화되어 죽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스데반이 그 예수님이 일어서서 스데반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오실 날 그때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